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칭은 수건으로 어느 정도 뒷짐의 범위는 나오지만 안 아픈 손처럼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, 그럴 때는 우리 뒤쪽에 있는 관절랑 부분, 뒤쪽에 있는 어깨 관절랑 부분이 스트레칭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이랬을 때는 손을 허리 쪽으로 걸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, 두 번째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어깨가 앞으로 굽지 않고 날개뼈가 뒤로 모아진 상태, 요거를 유지해 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. 만약에 이 어깨가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게 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날개뼈를 최대한 잡아준 상태에서 팔꿈치가 되게끔 해주시고,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주실 때 여기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허리에 걸쳐져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뒤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잡고 당겨주실 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세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.